조선이란 나라에도 나름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가 멸망한 뒤부터는 이제 원나라 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한인들이 만든 시스템이 거의 많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나 조선이 다시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있었던 송나라 시대를 모범으로 삼아서 여러 제도들을 다시 복원시키기 때문에 이 송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 조선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나중에 명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 그만큼 이 송나라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국가로서 지금도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인데 이때 이제 전설의 청자, 소위 말하는 뭐 여요를 비롯한 수많은 도자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자 소개입니다. 도자기로 본 세계사. 이 책으로 제가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저 혹시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가면 갈수록 읽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요 책, 그 출판사에서, 이 산림 출판사에서 한때, 뭐, 생각하는 힘 해가지고 책 컬렉션을 뭐 30권, 40권을 만들겠대요. 근데 중도 지금 아마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책 중에 하나로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 지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냥 운영되고 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시작한 산림 출판사의 기획 같은데 책이 대부분 좀 성적이 그닥 좋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후발주자들 계속 힘이 나야지 책이 힘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책으로서 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그래도 강연을 무려 13회자 가져온 아주 중요한 책이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시대는 아무래도 북송일 것 같아요. 북송. 당나라 멸망 후 5대 19 시대가 열리다가 북송이 통일을 하면서 하나의 통일왕조가 다시 구축이 되죠. 근데 이 통일왕조는 기존의 당나라나 여러 국가들과 달리 한족 중심의 통일왕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족 중심의 통일왕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인들도 지금 현재 중국인들도 명나라와 더불어서 송나라를 굉장히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고요. 청나라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자기네 물론 지금은 중국은 다 하나의 그거라고 하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거라 친다면 송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쪽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부각을 시키는 면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아니지 중국이 힘을 키우면서 이 자기네들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강성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송나라 이 세대를 많이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더 크게 크게 발달했다는 당나라를 또 모범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나라가 되려면 아주 개방적으로 돼야 되지만 그런 개방성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다 개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개방성이 없어요. 개방성이 없다 보니까 곧 멸망할 위기까지 오고 있는데 인구가 알아서 줄어서 막 멸망하고 있는데 일단 송나라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송나라도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진짜 엄청 오래 버틴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 150에서 160년 버티다가 멸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남송까지 합치면 대략 300년 정도 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이 통일왕조로서 300년 이상 지속한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기에서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하죠. 특히 한족이 세운 국가 중에서 이 정도 길게 유지한 나라에는 참 드물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북송은 이렇게 여하튼 예전에 당나라 때 비하면 지도가 좀 작아요. 당나라는 막 여기도 해도 뭐 이렇게 크게 뭐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여러 지역들을 공략하고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것들 다 지도에 넣다 보니 그런 건데 송나라는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다 한족들이 지배하는 요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역을 통치하고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이 조강윤이라는 인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강윤이 시작을 하는데 이 인물이 나름대로 무공이 아주 뛰어난 무장이었어요. 무장이었는데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 당시 황제가 7살인가 어린 황제가 되니까 주변에서 모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쿠데타가 소위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금색 옷을 입고 저기 북방에 있는 민족이랑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깨니까 자기가 금색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황색 옷을.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황제에 이제 바뀌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오,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되느냐 하면서 끌려가서 황제가 됐다는 아름다운 설이 있는데 이건 다 뭐 쿠데타를 아름답게 이제 꾸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황제가 됐어요. 다만 기존의 황제들은 쿠데타가 되면 곧바로 들어가서 전 황제의 가족들 몰살시키고 다 죽이고 뭐 이런 게 일상화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은 전 황제부터 전 황제의 일가들까지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어찌 전 황제의 시족들도 이 송나라 이 황실이 보호 아래에서 꾸준히 자기 실력을 자기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또 갖추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 공신들을 또 공신들을 예전에 보면은 명나라 주원장이나 한나라 한무제 말고 한나라를 세운 사람 그 유방 이름이 뭐죠? 한고조라고 하나? 하여튼 그 인물들은 열심히 공신들 죽인 걸로 유명하죠. 한신 뭐 팽했다 뭐 명나라 주원장은 너무 많이 죽여서 막 말도 안 된 사람들 죽였는데 이 인물은 자기 그 사람들 딱 불러놓고 하루 술 마시면서 아 너희가 내가 잠을 잘 때마다 잠을 못 잔다. 부하들이 아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 나도 쿠데타라가 얘기는 아니겠지만 쿠데타로 내가 이 황제가 되는데 어느 누군가 또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이러니까 아 우리 병권을 전부 내놓고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권을 다 내놓게 하고 지방 여러 지역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호적 흉내내면서 살게 만들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송나라가 처음부터 개국 처음부터 피비린내가 막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송나라 송태조는 통일까지 만들지 못했고 그 나머지 있는 여러 소국들은 여기 동생인 조광희가 결국에 통일을 완수를 시킵니다. 이 조광희는 실질적으로 형과 더불어서 같이 쿠데타를 시작한 인물인데 그 형이 이거 왜 누른 옷이냐 노란 옷을 입었냐 했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이렇게 추진을 했던 인물이 이 동생이었고 나중에 황궁에서 갑자기 조광윤이 도끼를 들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궁궐 내에서 안에서 촛불이 켜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끼를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 뒤 큰 소리가 지르고 가보니까 인물이 말하기를 아, 형님이 나보고 황제를 하라고 했다. 근데 조광윤 그때 아들이 26살 정도의 아들이 있었어요. 26살이면 성인인데 성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까 네가 황제가 되라 해서 자기가 황제가 됐다는 거야. 진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 말하면 북송 시절에 황제들은 이 조광윤의 자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광희의 자손들이 황제의 지위를 계속 이제 이어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형을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뭐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이제 황제가 2대 황제가 되고 통일도 나중에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북송이 이제 완벽하게 통일하는 시점이 바로 이 조광희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이 인물이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태종 이방원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 형이 잠깐 왕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정종, 그런 느낌이었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그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모르고, 아, 그랬나? 저랬나? 이런 설만 많이 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태 조광희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시대는 수도가 이제 바뀝니다. 수도가. 예전에는 중국의 주로 수도는 어디였어요? 낙양, 장안이었어요. 특히 장안이 중요했고, 낙양이 있고. 낙양과 장안을 왔다 갔다, 뭐, 당나라 했던 그렇게 운영도 했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 시대부터는 수도가 어떠냐? 개봉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미 5대 19 때부터 개봉이 중심지가 되긴 했어요. 개봉이 이게 하는데, 여기 이름은 카이펑이라든지 여기에요. 카이펑. 이쪽이 중심돼요. 이 안쪽에는 시안이나 월양, 낙양이나 장안이 아니라 여기로 옮긴 거예요. 왜 여기로 옮겼냐? 당시에는 여기 수로가 대운하가 이렇게 연결되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자가 한 번 딱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이랑 비슷한 곳이라고 봅니다. 대전. 그러니까 물류가 쌓이는 이 지역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 물자를 받아오고 물자를 뿌리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상업이 발달돼 있어.
여러모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봉에다 수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개봉의 수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송태조 조광유는 예전에 당나라 때처럼 우리도 수도를 저기 안쪽에, 시 안쪽에, 장 안쪽에 넣고 싶었는데, 이 인물이 아니다, 개봉에다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봉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개봉이 됐는데, 이 개봉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시안만 해도 산맥과 산맥 사이에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과거의 고대 국가가 여기다 수도를 만든 이유는 방어가 편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어에는 편리하지만 여기 있는 평야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여기다 낙양 해놔가지고 여기 바로 입구죠. 입구. 여기 입구. 어떤 일이 터지면 여기로 옮길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중 체제를 유지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나가서 여기로 옮기니까 어떻게? 평야지 여기 여러 이 산물을 받아오긴 편한데 만약에 북방에 있는 민족이 내려오면은 그냥 쓱 내려옵니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송나라는 결국에 요거 때문에 결국에 한번 망하고 남성으로 옮겨가는데 바로 요거. 이 평야의 위대함이 있었지만 북방에서 오는 저기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를 그럼 여기를 잡아놓으면 방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북송 내내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 대운하로 인한 물자 중심시, 즉 칼펑이 여기랑 여기 칼펑.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낙양과 장안 왔다 갔다 칼펑, 그러니까 개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북방에 있는 이 영토에 연운 16조라는 땅은 이 지역을 그 어디야? 거란족들이 세운 나라, 요 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산맥 밑쪽이 베이징 이 중심의 땅을 유지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병력을 뽑으면 금방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몰아서 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송나라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북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에는 쟤들이 너무 이미 장악을 오래 해놨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자 중심지가 되니까 물자 중심지에 만들어서 장점은 있었어요. 뭐냐? 이 송인종이 송나라 때는 최고 전성기입니다. 송나라 최고 전성기. 지금 우리 조선으로 치면 약간 성종시대랑 비슷할 거예요. 나름 이 최고 전성기 시절인데 이 시대 때 이제 사극 같은 것도 요즘에 예전에 유명했던 사극 그 이름은 포청전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시절이 또 이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이 전성기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여기가 개봉이에요. 개봉. 당나라에 비해서 수도 자체에 갖고 있는 넓이는 넓지 않았는데 대신에 6,400개의 가게 그리고 통금이 폐지가 돼가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권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궁궐이 있고 주변에 여러 상가들이 존재하는 이 집이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만 해도 야간이 되면 문을 딱 닫았어요. 야간이 되면 문을 닫았는데 이제 송나라 때는 그게 풀리는 거죠. 자유롭게 상업 활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효율적으로 더 움직이는 시간도 많아지는 거고 상업이 그만큼 더 발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결국에 이 당나라와 또 다른 송나라만의 문화를 만들어요. 당나라 때는 문화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강해도 결국에 시간이 딱 되면은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하는 시간을 되면은 과거에 우리도 통금 시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통금 시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 못 해봤지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통금 시간을 갖추고 있으면 누가 통치하기가 편해요? 아무래도 위정자들이 통치하기가 편합니다.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백성들, 국민들 시간만 딱 되면은 가둬놓듯이, 감옥 가둬놓듯이 집안에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 밤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해도 건들 사람이 없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 밤에 일어난 일들도 다 귀족들이 그렇게 귀족처럼 놀던 것도 다 야간에 사람들 통금에 넣어서 물어내는 일인데 당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통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언제나 쫓기는 입장에 있는 삶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다 열어놨거든. 오죽하면은 송나라 인종 시절 때는 밖에 상가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상가 건물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막 나오는데도 인종이 가만두라고 했어요. 황실도 좀 시끄러워서 상관없다고 가만둬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황실 쪽에서도 이 상가나 이런 여러 가지 발달하는 이런 상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권에서 발달되는 용어 때문에 세금도 많이 얻었습니다. 원래 이런 고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어디서 거둬요? 반농사에는 그런 걸로 구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상업으로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뭐 비중이 30%, 40% 된다, 50%가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런 상업을 일부러 발달을 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잉여재산들을 국가에서 가져가서 세금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명상하도라는 위대한 그림도 이 북송 말기에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강, 그 뭐야, 대운하의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점차 도시로 개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안에 엄청나게 화려한 그림과 인물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최고의 국보 중 하나로 칭하는 그 작품이래요. 그리고 가지고 이 작품이 중국에 있지만 해외에는 잘 안 빌려주죠. 제가 알기로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한번 뭐 빌려준 적 있었나 했던 것 같아요. 줄 서서 사람들 막 본다는 막 했었는데 요 그림은 나중에 또 명청 시대 때 또 모방을 해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요 청명상하도 장택단이 이 청명상하도가 북송의 당시에 위대했던 상업 문화, 도시 문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사람들도 아 당시 문화가 이랬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거예요. 사실적인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게 찻집이에요. 찻집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국수도 먹으면서 막 떠들고 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기 커피 큰 커피 가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체인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놀고 하는 거. 차도 마시고 놀고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여가생활, 여유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왜? 수많은 자원들이 개봉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물질적인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것에 시간 투입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북송 안에서 요 개봉 안에서는 연극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차 문화도 발달하는데 나중에 차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차 갖고 서로 차를 마시면서 이 차가 어디 차인지 그런 걸 막 싸우기도 합니다.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차가 더 맛있는지 어떤 그릇에 먹어야 더 맛있는지 이게 이제 명나라 구형이 청명상하도 형태로 그린 그림인데 여기도 이렇게 차관이라 해가지고 이 차를 파는 공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이 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명나라 이 시스템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북송 요 시스템에서 색채나 형태나 크기나 이런 거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만 달라졌지 전반적인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청나라 명나라 때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타임머신을 해가지고 당나라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아마 살기 힘들었을 건데 꺼내가지고 송나라 때 딱 꺼내 놓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었다. 왜? 어느 정도 이 문화로 이 유지되는 형태가 거의 틀이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당나라나 송나라는 크게 이제 여기서 복 좀 차이가 나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도시 문명이나 사람을 대하는 풍경이나 과거 시험 형태나 여러 가지 차집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차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 형태가 그 송나라 때 정립된 것이 결국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이렇게 치켜 올라갔는지 중국인들이 더 이상 이 이상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한테 나중에 청나라 중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몰락의 시기를 한 50년 경험을 했죠. 엄청나게 무너졌죠. 근데 이렇게 운영되는 거고 명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네들의 부강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 때도 나중에 보면은 도시 풍경들을 이렇게 청명상하도처럼 이렇게 그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도 청나라 황제가 남방으로 순회하면서 했던 거 그림으로 나오고 그 경매에 나오고 하는 거 보셨죠? 소드백 크리스티 경매 나오는데 이게 뭐 100억에 팔렸다 150억에 팔렸다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청나라 황제들이 가서 했던 걸 그것을 청명상하도처럼 싹 풀어서 그린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하여튼 부강을 자기네 도시의 부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투다도라는데 투다도 이게 남송시대 때 그림이에요. 남송시대 때. 근데 이 투다도가 뭐냐면 차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 차를 마시면서 맞춰봐. 이게 산지가 어디야? 그리고 이 그릇에 마셔봐. 이 그릇에 어떤 맛이 더 좋아?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커피 갔어.
커피 자가지고 여기는 무슨 커피 뭐 어디 겁니다. 어 이거 동남아 이게 베트남 거야? 오 근데 이거는 마셔보니까 오 이거는 어디야? 어디 거야? 근데 누구 혀가 좋은 사람들이 이거 먹을 때마다 그 맛 딱딱 아는 사람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여기 그릇들을 딱 꺼내놓고 여기도 그릇들 여러 개를 꺼내놓고 하는 거예요. 차. 근데 왜 그릇들을 여러 개를 해놓고 하냐? 똑같은 찻잔에 차를 계속 바꾸면 맛이 없거든. 그때마다 차를 딱딱 바꿔가지고 그릇을 세크 그릇을 또 마시는 거예요. 엄청난 미감입니다. 엄청난 미감. 여러분들도 요즘에 밥 그거 할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어, 진짜 그 미식가들은 그렇죠. 새 숟가락이나 새 걸로 또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 갖고 다투고 차 갖고 막 대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죠. 과거보다. 어 그리고 이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절대 귀족들이 아닙니다. 어, 상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 예전에 귀족들이 즐기던 이런 문화들 아니면 왕실이나 황실에서 즐기는 문화가 일반 그런 도심에 있는 백성들 일반 사람들까지 즐기는 문화로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변화됐다는 거죠. 그건 또 뭘 뜻하냐? 도자기 문화 역시 저변화되기 시작했다. 차 문화와 더불어서 이 도자기 그릇도 저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이 주요 도자기 요 해가지고 막 등장하는데 이거 아마 그 국립중앙박물관이든 어딜 가면은 이게 딱 지도에 붙여 있을 거예요. 붙여 있어가지고 외우듯이 아마 뭐 일부 도자기 그런 데 가시면 이거 외우기도 합니다. 막 그래서 북방에 정요가 백자로 유명하고 여기 자주요가 있고 요주요가 있고 균요 여유가 있고 월주요 있고 경덕진 뭐 용천요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들이 막 등장을 해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다 요들인데 특히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막 올라서는 거죠. 다만 이 월주요는 이 아무래도 이 시대부터는 조금 꺾이기 시작해서 무너지더니 사라지게 됩니다. 왜? 너무 많은 생산량을 따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그릇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용천여 같은 걸한테 밀리면서 점차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북방에 있는 요요부터 북방이 북송이 있을 때는 요요도 힘이 좋았고 남송으로 내려올 때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요들이 또 힘이 좋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요 형태 지도야 뭐 대충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주요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주요는 이렇게 표현법이 우리나라 분청사기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분청사기 보면은 형태에 그런 거 약간 순박한 느낌 난다고 하는데 그런 민간에서 만든 그런 순박한 느낌이 나면서 철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철화로. 철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소년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뭐, 온갖 걸 다 그려요. 온갖 걸 다 그리는데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여러 장식을 이렇게, 모란이든 장식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이 자주요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주요 자체는 당시에 엄청 비싸고 엄청 그렇게 팔리는 그게 아니고 아마 도시민들이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서 발전하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량도 많고 또 이런 자주요가 나중에 명나라 때까지 계속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종로에 한양 그 옛날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빌딩 새로 만든다고 빌딩 없애고 옛날 건물 없애고 막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야? 자주요까지 등장했어요. 자주요가 그 명나라 시대 만든 자주요가 일부긴 하지만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혹시나 과거의 분청사기 미감에도 약간의 조금이나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까지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주요가 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자주요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장식들, 용이나 이렇게 물고기 나오는 이런 장식들도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물고기가 등장하는 이런 자주요, 이런 자주요가 진짜 예쁩니다. 마치 그 우리로 치면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식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이런 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집 안 하더라고. 왜 안 수집을 안 할까? 이게 비싸거든. 이게 비싸니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중에 돈 많은 분 계시면 이거 하나 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좀 기증을 하면은 뽀대가 좀 나지 않을까. 예, 이런 거. 일본에 많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그려진 자주요가 참 많아요. 일본인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용인데 그냥 용이 아니고 물고기 형태의 용 형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물용
약간 뭐 그런 거 어룡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다양한 장식도 만들어진 표현법이 있었다. 이런 장식이 유행을 하던 어떤 그릇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식들을 많이 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분청사기, 예, 이런 걸 많아요. 이거 분청사기 보면 이것도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분청사기죠. 그 다음에 요 분청사기 중에서 이런 분청사기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 장식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주요 형태를 많이 닮아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명나라 때 자주요 같은 게 일부 이 한양 여기서 지토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 그래서 혹시나 연결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뭐 도자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기록이 많이 없는 편. 이 아시아가 주로 이래요. 기술적이나 기술 관련된 이런 부분의 기록들이 참 없고 대부분의 기록들은 막 왕실에 관련된 이야기, 정치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철학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런 기술 같은 데는 기록을 남겼는데도 많이 남긴 편이 아니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없어가지고 이 분총사기가 어떠한 형태의 이런 디자인을 어떤 걸 모본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이걸 명나라 때 당시 유행하던 명청화백자를 바탕으로 옮긴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본은 또 원나라나 명나라 청화백자를 또 디자인을 모방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모로 좀 비밀이 좀 쌓여있는 그런 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하튼 자주요의 이런 디자인 형태들이 은근 분청사기에도 형태는 완전히 같진 않은데 비스무리한 형태 물론 시대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북성과 이 조선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없지만 아마 그 기법들이 도공들이 자연스럽게 만들다가 우연의 일치로 비슷하게 그린 건지 아니면은 그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영향이 미친 듯한 느낌이 든긴 한다. 이것도 보면 이것도 이제 철화로 주로 그린 것들인데 이 철화 장식들인데 이것도 철화로 그린 거 철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정확한 추정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하고 그다음에 북방청자리만 요주요입니다. 요주요. 이 요주요 그릇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라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 사진을 찾아봤어요. 장식을 이렇게 양각으로 해놓고 여기는 동물 같은 걸 장식을 해놓고 사자인가 봐요. 사자. 새끼 사자가 이렇게 젖을 물고 있고 이렇게 크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요주요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게 압출기법이랑 양각기법. 압출기법이 이게 눌러서 판을 눌러서 판에 있는 문양을 이렇게 눌러서 생산하는 거예요. 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각기법은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깎는 겁니다. 나는 공력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겠죠? 이렇게 양각기법의 압출기법이 굉장히 인기에 이래 만들어진 제작한 그릇이에요. 나름 대량 생산에도 큰 효과를 발휘했겠죠. 물론 이 양각기법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압출기법이면 이거 눌러서 만드는 작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생산량도 늘면서 그릇도 예쁘게 문양도 붙일 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왜? 좀 더 빠른 대량 생산으로 그릇의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나름 당시 사람들도 많은 그릇들을 한 번에 질 좋고 문양 좋은 그릇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이 뇌구조가 일을 못하게 만들면 아예 일을 안 하려고 발전해요. 일을 안 하려고 발전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쉬면서 놀려고 발전을 해요. 근데 일을 해서 네가 거기서 돈이나 이득을 가져가게 만들려면 어떻게든 이득을 만드는 걸로 발전합니다. 사람 내가. 그게 사람 내가 참 희한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릇도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건 뭐다? 당시에 북송에서 이 도자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런 상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국가에서 정말로 돈벌 구석들을 열어주고 그 돈벌 구석을 열어준 데에서 충분한 그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그 백자 얘기하면은 한국 대한민국의 그 조선 백자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도자기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많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민족주의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당시 동시대 18세기, 19세기 도자기를 딱 깔아놓으면은 한국 도자기는 좀 쓰기 좀 그래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 도자기는 지금도 쓸만한 도자기들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일본의 골동 가게들 가면은 지금도 18세기, 19세기 만든 그릇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팝니다. 쌓아놓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릇들이.
그거 뭐 가져가서 책으로 쓰든지 일반 글로 쓰든지 쓸 수가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조선 글로서는 그렇게 쓰기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기술차가 났을까? 당시에 18세기 영조, 종조가 검소하게 해야 된다 해서 검소. 도자기 만들 때도 검소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릇 만들 때도 뭘 쓰지 마라, 뭘 하지 말라 이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안 됐어요. 당시에 북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조선 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갑니다. 검소가 최고를 해가지고. 그러다 조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최고로 게으른 나라가 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게으르면 그 게으른 거를 부지런하게 만드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게으러진 나라가 부지런한 나라로 옮기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 그렇게 10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뭘 만든 척 해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건데 이 어떻게 상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나라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상업을 그렇게 발전했던 뭐 청나라도 결국에는 뭐 더 어마어마한 발전한 유럽한테 제대로 얻어맞고 무너졌으니까 뭐 서로 개발 안 하고 일 안 하고 얻어 터진 우리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어차피 안 할 거면 안 하고 맞아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압출기법 이런 거 보여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고려청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 양각과 압출기법이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양각과 압출기법 딱 등장합니다. 즉 고려청자도 이런 기법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장식도 예쁘게 하고 많은 걸 다 대량 생산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 고려청자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여러 박물관을 가면은 일부만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한 요 정도만 있나 보다 했는데 저 서해 바다에서 가끔씩 배를 건지는데 고려청자 어마무시하게 등장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거 바다에서 막 온갖 서해안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고려청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어. 당시에 여하튼 그릇을 물론 대중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지만 개성이든 이렇게 수도나 아니면 강화도에 이전했을 때 그 강화도에 있는 일부 그렇게 나름 계급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릇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다에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물건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태안 앞바다에 가면 태안 쪽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태안에도 있어요. 목포에도 있지만 태안 거기 가보시면 그릇들이 막 쌓여 있어요. 왜? 그만큼 생산해서 올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이 등장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북송에 이런 그릇 못지않는 그릇들이 이제 고려청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려청자에 큰 영향을 준 그릇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5대 명효 중 하나인 정효. 이 여러 가지 그릇 중에서도 5대 명효가 또 따로 있어요. 5대 명효. 워낙 그릇들이 많다 보니까 5대 명효라고 하는 것도 따로 하는데 이게 정효입니다. 정효는 이 백자. 백자를 만드는데 옛날부터 백자를 잘 만들었어요. 뭐 상나라 때부터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고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자기네 주장에 뭐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가 나중에는 백자 시절 때는 백자가 발달해요. 수나라 때도 백자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당나라 백자 만들다가 이때는 더 완성도 높은 백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릇들 은곽으로 깎은 이런 그릇도 있지만 여기 소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개예요. 베개 누워서 이게 자는 베개. 베개 디자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정효인데. 이 정효는 특히 황실에서도 사용할 만큼 그릇의 품격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대 명호 중 하나도 들어가는 건데 상아빛 빛깔을 보시면 좀 약간 상아빛 같은 느낌 나요.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고대 아니 뭐 송나라든 뭐 여러 시대 그릇들 보면 조선 시대 때 그릇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백자마다 그 시기마다 빛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에서 원하던 것과 유약을 합치하는 그 비율 같은 게 다 달라서 그런지 그 그릇의 어떤 그 형태나 색감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상아빛이 유명해요. 상아빛. 상아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 정효를 딱 보면은 정효가 정말 그릇이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고급진 어떤 하얀 느낌. 하얀색이 일반 그런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고급짓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나는 하얀색이랄까? 그래서 이런 느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색감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릇의 디자인들도 나중에 고려청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백자뿐만 아니라 여기 흑유를 발라가지고 정유에서 이렇게 흑유자기도 만들었어요. 왜? 다양한 색감을 또 선보이고 싶은 거야. 고객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백자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청자도 원하는 사람인데 나는 검은 걸 먹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검은 걸 또 보여주는 거야. 왜 검은 걸 보여줄까? 여기에 또 차를 하면은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차 그릇이
요즘이야 차 뭐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때는 차를 마시면은 요즘에는 그 녹차가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이때는 하얀색이었어요. 좀 하얀색 차가.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 하면은 배색이 딱 좋은 거야. 검은색에 하얀색 느낌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은색도 유행을 좀 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베개예요, 베개. 근데 이 베개가 마카오 경매에서 560억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560억.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사실 마카오 경매랍니다. 마카오 경매. 이게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가 아니고 마카오 호텔 같은 데 가면 자기네끼리 막 경매를 해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구라 가격이 좀 높을 확률이 있어요. 지들끼리 가격 올려놓고 뻥튀기 만들어서 560억짜리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중국 애들이 그런 거 참 잘해요. 중국 애들이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지들끼리 돈을 모아서 호텔 하나 빌려서 안에서 경매를 하는데 지들끼리 손들어서 가격을 올려요. 올려요. 서로 거래는 안 해. 거래한 흔적만 남겨. 그래서 만든 게 이 560억이 아닐까. 왜냐면은 그보다 윗대인 게 있는 그릇들도 560억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 그 기록은 있다. 뭐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게 뜬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60억짜리 그 베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560억의 베개에 누워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랍 왕들도 아랍 왕족들도 쉽지 않을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물론 아랍 왕자들 누구는 뭐 황금으로 뭐 똥 싸는 데를 황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뭐 돈이 많으니까. 본 차이나요? 네. 아 영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본 차이나? 그래서 영국 그릇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이 그릇 있잖아요. 요 정요. 이 정요 요 그릇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가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발견된 정요들은 이 전시되고 있는 정요들은 국립 개경이나 그 시대 때 그 지금 개경이 어디죠? 이름이? 개성. 그런 데서 출토된 것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아니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그릇들이 많다 보니까 가면은 정요도 있고 다 있어요. 색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최상의 최고급 그릇들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좀 있다는 분이 있으니까 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은 아 그릇 빛깔이 이렇구나 그건 이해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근대 시절에 만든 유럽 그릇 같은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까지 빛깔을 그렇게 비교해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좀 돈이 계신 분이 계시면은 그 유럽 그릇들을 좀 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면은 여러분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마당 그 앞에 그기에 기둥 같은 거에 몇 년도에 누가 기증했다 이름 붙여놓은 거 아시죠? 가시면 그게 여러분 이름 걸려있으면 좀 멋있지 않다는 생각도 그거 좀 누군가 좀 했으면 재밌겠는데 저는 돈이 없는데 누군가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 560억을 딱 낙찰받고 굿박이 딱 기증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빤빨에 올리고 막 인간들 다 와서 칭송하면서 막 아 그러지 않을까요? 560억을 굿박이 기증하는데 그런 거. 근데 이걸 560억 주고 사지 마십시오. 여하튼 요런 게 있었다. 이 중국인들이 구라를 마시 중국인들이 이 구라를 저기 제주도에서도 한 거 아세요? 제주도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구라 먹이려고 제주도 호텔 하나 지하 빌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짜 물건들 다 갖고 와서 한국 부자들 다 끌고 와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들끼리 막 손들어서 막 가짜 막 가격 올려놓고 희한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대가리 한번 때리려고 작정한 애들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기를 치려고 알고 작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애써 읽은 것들을 막 다 뺏듯이 가져가고 해요. 그 공산주의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요즘엔 또 미국까지도 저러고 있으니 우리나라 참 힘들죠. 요즘 미국도 막 다 뺏어가겠다 저러고 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넘어가고 이런 말 하다 잡혀갈까봐. 자. 요거 보십시오. 이것도 정요의 정병 형태인데 여기 보십시오. 요거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했죠. 자 근데 이 그릇은 그 나라시에 있는 분카칸인가 그 문화원이 있어요. 거기가 소장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일본에 있는 물건이긴 한데 이렇게 용들이 탁 얼굴을 장식하고 있어요. 용이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물론 이 기형보다도 아무래도
여기 있는 여기 요 기형과도 더 닮은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기형들. 그러니까 정요 형태의 이런 디자인들이 나름대로 이 고려 청자에도 디자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형태의 그릇들도 이 고려 청자 찾아보면 비슷한 그릇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요가 이런 식으로 고려 청자에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위대했던 그릇의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었어요. 그 위대했던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송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위대했던 송나라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해요. 왜? 나라는 비대하고 세금은 어떻게 거덜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 마구 날아가고 있어요. 특히 당시에 송나라가 북송 같은 나라에는 세금을 거둬든 세금의 5, 60%, 70%, 80% 가까이가 군비로 막 소모되고 있는 거야. 군비로. 병력. 근데 그 군사들은, 그 군인들은 제대로 싸울지도 모르고 돈은 또 타가고. 그 북방에 있는 유목민이 세운 나라들한테는 또 세패라 해가지고 돈을 또 갖다 바치고. 아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혁을 막 부르지는데, 뭐, 결국 개혁 실패하게 되죠. 개혁 실패하고. 희종이 황제가 되는데 이 동생이 황제가 되면서 개혁은 포기하고 놀자 놀자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송희종 유명하죠? 여러분도 문화 좋아하시는 분 다 들어보실 거예요. 본인이 막 필기법을 뭐 새로 만들었다는 둥, 뭐 도자기의 감정을 막 하고 막 그림을 그렸다는 둥 여러 일화가 있는 인물이에요. 절대 황제가 되면 안 되는 인물이 황제가 된 거죠. 놀자 놀자가 황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황제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전에 그 철종 전에 아버지가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혁이 실패하면서 철종 시대에서 개혁하는 척하다가 망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개혁 안 하기로 이제 가긴 것 같아요. 근데 철종과 이 시종을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이 그림을 올려놓은 거는 이 시절에 그 전설의 그릇 여효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수가 황제 시종인데 이거는 이제 희종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왜 황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시종이 쓴 글씨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이러면서 즐겁게 살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어쩌다 보니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돼도 이 삶을 계속 유지합니다. 문화를 즐기고 재밌게 사는 거에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집어넣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경영과 운영법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있긴 하는데 뭐 자세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이래도 띵가띵가 해도 운영되겠지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건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모순점이야. 이게 황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전제국가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 민주주의든 요 시스템을 가면 못하면 5년 만에 쫓아내면 되잖아요. 5년 만에 쫓지든 뭐 탄핵도 우리 하면서 뭐가 되는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어쨌든 끌고 가야 돼요. 가끔씩 정말 그거 할 때는 안에서 내분이 나가지고 황제를 교체도 하게 왕도 교체도 하겠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황제를 두고도 송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황제니까. 그 시절에 근데 이렇게 청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여효라고 하는 청자예요. 여효. 이 여효 청자가 나오는데 여효 청자가 이 철종과 희종 시대에 맞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그릇이 만들어진 것도 과거에는 아까 전에 정요 같은 그릇이나 이런 그릇들 중에 질이 좀 더 좋은 것들을 공납받아서 황실에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황실의 위엄이 살지 않는다는 거지. 황제는 엄연히 너희들과 다른 그릇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황실 전용 가마에서 황실을 위해서 제작된 그릇으로만 우리 황실이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관요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효도 근데 맨 처음에는 완전히 여효만 만든 게 아니고 여효를 만들어서 일부는 황실에 공납하고 나머지는 시장에도 일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런 수치는 값이 줄어들게 되고 황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서 명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릇들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도 없어요? 보시려면 아무래도 국립 고궁박물관, 대만에 있는 거기 가시거나 아니면은 베이징에 있는 북경, 그 나중에 설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도 여효가 한 점 있습니다. 한 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게 도쿄 국립박물관이 아니고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 가면 한 점 있어요. 도쿄 박물관에도 한 점 있긴 한데 그거는 접시 형태의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 유약이 굉장히 두터워요. 유약이 두텁고
좀 뭐랄까? 하늘빛이 나면서 뭔가 기품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육즙이 있는 것 같아요. 육즙. 그러니까 그릇에 약간 육즙, 기름기가 있는 느낌이에요. 기름기가 있는, 푸석푸석한 기름기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릇입니다. 우리 고려 청년한테 떠올려. 우리 고려 청년 좀 맵시가, 맵시 있게 탁 하고 유약도 얇게 탁 있거든요. 근데 이쪽 그릇들은 좀 두터운 유약을 좋아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미감이었나 보죠. 무기감. 그래서 약간 두텁고 기름기가 있는 유약 같은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그런 육즙.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그릇에서. 약간 그릇이 그런 느낌이 나요. 이 귀티나는 느낌이에요. 그게. 나름. 그래서 아, 이런 그릇을 좋아했나 보다.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이런 그릇 있고. 이거는 이런 그릇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황실에서 따로 쓰는 그릇. 소위 말하는 관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요 그릇들은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로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요요는 나중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신비화되는 대접까지 받게 된다. 신비스러운 그릇으로서. 이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하나로 302억에 낙찰된 요요 그릇. 이렇게 되면 요요요. 요만한 그릇이 이제 302억입니다. 여러분. 302억. 인상파 모네 수련이 한 300억 정도 하거든요. 이 한 점에 모네 수련이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요, 각 다 다릅니다. 일부러 이 금을 이렇게 좀 부각시킨 것도 있고, 유약이 두텁게 하면서 그 그릇에 그 금이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 그릇의 미감은 있어요. 근데 고려 청자보다 더 다양하고 더 뭔가 좀 개성적인 느낌이 더 많아요, 이 그릇들이.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고려 청자가 이 하나의 그걸 찍은 청자 형태이긴 한데 아, 인력이나 자본이나 여러 가지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이기긴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실력으로 따라온 건 사실인데 그릇이 갖고 있는 개성적인 면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그런 다양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을 이기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잘하고 있지만 몇 개 산업 1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 중국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미국은 자본이 많으니까 가능하고 중국은 인력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줄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상황이어서 우리 지금 빨리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까지 왔죠, 이제. 근데 요거 그릇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소더비 경매. 소더비 경매 나중에 또 경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 양반이 소더비 그 홍콩 그 경매의 이제 책임자 중 한 명이래요. 매번 이분이 이렇게 그릇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좀 부러운 직업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거예요. 2017년에 431억 원. 이거보다 더 못한 그릇인데도 431. 왜? 없으니까. 여유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431억 원입니다. 더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릇들. 이게 도쿄 국립박물관 가면 이거 좀 닮은 여유가 한 점이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실에 가면은 동양 그 전시실이 아시죠? 도쿄 국립박물관 가면 동양 전시실인데 거기 한반도 물건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중국실에 가면은 요 여유가 딱 한 점이 딱 있어요. 요거 형태인데 요 형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요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접시에 가까운 형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여유 한 점 있다고 딱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런 여유 한 점이 굿박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굿박에 이런 걸 누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400억 정도 되니까 이거 쉽지 않네. 아, 이거 쉽지 않아. 5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이 400억짜리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400억짜리 구하지? 삼성이나 현대 정도가 큰 마음 먹고 해도 쉽지 않은 액수예요. 이거.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든 구입합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그 성 같은 거 운영하는 그 양반들 재산이 이건희를 능가한다는 거. 그 지역에서 왕이기 때문에 온갖 상납이 다 들어온대요. 참 시스템이.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요. 아,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중국에서 유학원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학원. 중국 유학원 친구가 있는데 중국인인데 한국말은 조금밖에 못하니까 애들이 딸은 아닌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이. 같은 그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근데 제가 아 그래도 다민족 국가가 돼야 되는데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이거 해줬어요. 해주고 한글로 해주고 하니까 그 애가 고마웠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느 날 제가 이런 이거 희한한 얘기를 하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보쌈 정식 있잖아요. 당시 보쌈 정식 이번 2,500원, 뭐 3,000원, 이게 대학 간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쌈 정식을 딱 사오는데, 이 친구는 보쌈 저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정식 말고, 점심 먹는 특선 말고, 보쌈 정식에서 제일 보쌈 뭐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날 봤나 봐, 갑자기. 몇만 원짜리를 날 사준 줄 아는 거예요. 몇천 원짜리를 사줬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나한테 막 굽신하면서 온갖 걸 하는 거야. 근데, 어휴, 고맙다 하는데, 어느 날에 그때 MP3 같은 걸 나한테 선물로 주겠대요. MP3를. 그때 MP3 엄청 비쌌거든. 아, 근데 괜찮다 하니까. 아, 괜찮대. 나는 이런 거 엄청 많대. 어, 너 왜 이래 많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오토바이도 엄청 비싼 거 타잖아.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어, 뭐야? 공산당 간부 아들이었던 거야. 어. 간부 아들이다 보니까 용돈이 끝도 없이 들어와. 어. 끝도 없이 들어와. 근데 그 공산당 간부면서 그 경찰 그거였대요. 경찰 여기 하나 운영하는 대장? 그 뭐라고 하죠? 그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별장이 따로 있대요, 별장이. 그래서 그 별장에서 생일잔치를 한대요. 어,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어, 근데 그 성에 있는 주로 서기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말도 무시하게 한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그런 서기관을 상대로 한글 가르치는 일을 잠깐 했다는데, 저 타워팰리스, 당시에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하나 사주고 거기서 학교 출퇴근 시켰대요. 어, 한국대학교. 공부 잘하는 놈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그냥 학교 따라하는 한국으로 보냈다 하더라고. 자, 그런, 근데 요즘 그런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줄었다 해가지고 한국 대학교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도 요런 거. 이런 사람들이 40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사려면은 국가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나 살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런 거 살 사람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400억, 300억, 아까 전에 말도 안 되는 500억 그런 정요도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다. 예. 그래서 이 여요라는 게 이 명나라 시대로 너무, 이거 원래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다가 명나라 말기를 보면 이제 모든 중국 도자기의 정점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정점 중에 정점이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였던 걸룽제는 이 여요를 엄청 수집을 하려고 했어요. 여요. 그래서 9점을 감정을 하면서 뒤에다 실을 딱 새깁니다. 해놓으면 그거를 가져가서 도공 중에 최고 엘리트 공들이 그 사사사 박아가지고 실을 이렇게 새겨넣는 거예요. 지금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9점 중에 6점이 북송 여요입니다. 나머지 3점은 북송 여요 빛깔이 나는 다른 여요의 그릇들인데 이제 걸룽제 그 시절에는 눈으로 확인하고 느낌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 걸룽제가 이렇게 여요를 사랑하면서 또 여요의 가치가 착 올라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자씨가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다가 자기가 실을 쓴 거를 밑에다가 도공들이 열심히 새긴 거예요. 이 걸룽제나 이런 거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림에다가 자기가 실을 쓰거나 도장 찍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릇에도 뒤에다가 뭘 새기게 하거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아, 왜 이렇게까지 하나 황제가 말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은 못했다 하더라고. 왜? 말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걸룽제가 인정한 그릇이라 해가지고 더 가치를 받아. 그래서 이 대만 고궁박물관 가면은 대만 고궁박물관 여유 중에 이런 것들이 특히 많아요. 왜? 북경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가져간 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전시를 또 하더라고요. 일반 여유들 말고 이런 영자씨가 적혀 있는 것만 모아서 또 전시하고 막 그래요. 그만큼 마치 그릇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큰 것 같다. 이것도 그겁니다. 뒤에 새겨놓은 글씨를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대만 고궁박물관 가면 이렇게 여유도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한 점당 막 이거 이거 요만한 게 300억이니까 이런 건 얼마 할까요? 이거는 야 이게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줘야지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고려 청자가 참, 그, 국제 시장에서의 가치는, 아, 좀 아쉽다. 뭐죠? 우리가 그, 오사카 시립 동양동자 미술관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려 청자가 결코 중국의 청자에 못지않는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 참 모릅니다, 그거를. 왜? 자국에 있는 미국이든 유럽에 있는 박물관 가가지고 고려 청자들은 다 형편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 유럽은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과 비교를 하기 힘들어. 근데 오사카 동양도자 미술관에는 그래도 A급 고려 청자와 A급 중국 청자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고려 청자가 이 정도 레벨이었구나,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인간들이 있었구나. 인정하게 되는데, 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입을 못한다면 그 대만이랑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몇 점 빌려오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대만이 또 한국에 또 잘 안 빌려줘요. 희한하죠. 대만의 이상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한국은 또 안 빌려줍니다. 일본에는 빌려줘요. 그래서 대만에서 고려청자 전시를 했는데 한국에서 고려청자를 빌려와서 전시를 한 게 아니고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있는 고려청자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했어요. 대신에 자기들을 여유를 나중에 빌려줍니다. 교류를 해서 여유 특별전을 오사카에서 하고 대만에서는 고려청자 특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청자 여유를 같이 두고 전시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고려청자 여유를 같이 비교해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돼야 될 전시에 어떤 참여도 못하고 그냥 뜬구름만 잡고 있는 야 이런 모습들 참 안타깝다. 왜 우리는 이런 거지? 대만이 그 국교 교류 때 우리가 끊은 것 때문에 좀 삐져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아 근데 우리가 그래도 늦게까지 가져가 준 건데 쟤네도 왜 저러는 건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외에 북경보구박물관 대연박물관 등의 여유가 여러 점 소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만도 좋지만 저 영국 가셨을 때 대연박물관 가셨을 때 여유를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연박물관 가면 아마 여유 볼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이집트 유물 본다고 바빠가지고 걷다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뭐 중국실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아이고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도장이 맞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국 애들이 엄청 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청자에도 이 영향을 줬어요. 이게 여유고 이게 고려청자입니다. 이게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이거 전시했어요. 자기네 여유 옆에다가 고려청자 이렇게 옆에 전시를 해가지고 두 개를 딱 비교한 전시를 했었어요. 그거 어디서? 이거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서 빌린 거거든. 이거를. 이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서장품을 내가 사진 가져온 겁니다. 이건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려청자를 이렇게 비교해야지 고려청자가 아 수준 높구나. 이게 비교가 되지. 우리끼리 해봤자 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세계에서 여유는 이건데 우리 고려청자는 그만큼만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시 방식을 정말 우리 자국민만 사랑하는 전시로 해서는 절대 우리나라 미술을 부각시켜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없다는 거 그걸 좀 오늘 얘기하고 싶네요. 자, 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고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